등이 하나 나갔네. LED인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. 야, 뭘까? 천장이 높은 집에서 산다는 것 중에 등 가는 것,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도차. 1층과 2층의 바로 온도차, 겨울에 많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1층은 춥고 2층은 더워요. 우리 배운 것을 되짚어 보면 더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간다, 뭐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천장이 높은 집에서는 그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.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지요.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. 쉽진 않겠는데?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가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. 아직 한겨울이 아니라서 낮에는 좀 따뜻하다 보니까 1, 2층 간의 온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새벽에 카메라를 켰어요. 1층의 온도는 현재 20.9도. 바깥은 한 4도 정도라고 하네요.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2층으로 올라왔는데 온도계가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조금만 기다려볼게요. A few minutes later. 이제 온도계가 적응을 한 것 같은데요. 21.5도네요. 1층이 20.9도였으니까 0.6도 차이가 나요. 주택에 살 때 겨울을 난다는 것은 조금 더 춥고 난방비를 많이 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. 육면이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. 지붕 위에 하늘, 벽 밖에 뭐 외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땅도 마찬가지고 열을 뺏길 수밖에 없죠. 무주택이건 뭐 콘크리트 집이건 뭐 겨울엔 조금 더 추울 수 있다는 거. 물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듀플렉스라서 한 면이 옆집이기 때문에 열을 좀 차단해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면을 뺀 나머지 오면은 외부로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든 겨울엔 조금 더 춥습니다. 게다가 여기에 천장이 높은 집에 살면 아래쪽 공기와 위쪽 공기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1층은 추운 느낌이 들고 2층은 그나마 좀 포근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공기를 순환시킨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에요. 마음을 고쳐먹었죠. 결국에 적응의 끝은 마음에 있어요. 겨울에 2층은 따뜻하고 여름에 1층은 시원하다. 아까 좀 문제가 생겼어. 내 손가락이 보였어. 아, 대학하지. 까이 있어서 조금 찍혔어.